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진짜 사골곰탕 라면을 만들어 먹을 거고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GS25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이에요. 일단 보시면은 사골곰탕 육수를 내기 위해 요거 세 개를 넣었고요. 그리고 라면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라면 스프를 넣으면은 조금 짤것 같아서 물을 조금 더 넣어서 그리고 라면 스프 두 개와 그리고 여기 한선만두를 넣어갖고 사골곰탕 라면에 이렇게 떡이 아니라 이렇게 만두를 넣어서 먹을. 오, 크다. 만두 커요. 아무튼 이렇게 먹을 거고요. 만두가 꽤 크네요. 일단 이게 냉동이니까 이것 먼저 넣을게요. 오, 진짜 커요, 진짜. 이거 넣었고 그리고 라면 스프는 5개 중에 2개만 넣을게요. 아니요, 소세지는 그냥 먹으려고 샀어요. 그냥 요거 사골곰탕 먹어도 맛있는데 라면이잖아요. 라면이면 라면 스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라면을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건 비비고 한입 떡갈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지금 돌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니까 이게 된대요. 그냥 보시면은 밑에가 되게 넓적해요. 넓적해서 그냥 딱 전자레인지에 넣고 뜯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먹으면 언제 자냐고요? 저 어제 같은 경우는 7시 반에 잤어요. 좀 일찍 잤죠? 아침 7시 반. 자, 이렇게 냅두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일단 여기는 맥스봉이라는 거 보시면은 갈릭, 청양고추, 스파이시, 프랑크 핫바 이렇게 총 4개 사왔고요. 얘는 거는 뭐 남해안 큰 꼬막 이렇게 꼬막 먹고 싶어서 샀고 여기 김치는 오늘은 볶음 김치 2 플러스 1에서 총 3개 짠 이렇게 사왔습니다. 니 하오마.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국 가요. Next week, 28? 맞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무튼 5월 28일 날 I'm going to go to the 북경, 베이징 갑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끓이고. 영어 엄청나게 못 쓰죠? 그래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GS를 좋아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집 앞에 제일 가까워요. 근데 뭐 CU도 가고 세븐일레븐도 가고 왔다 갔다 거립니다. I will go to the China. I will 조동사인데 그거는 be going to로도 되니까 I'm going to go to the China. 맞네요. 감사합니다. 영어, 한국어 같이 쓰면 저희만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면은, 일본어와 영어와 한국말, 이렇게 세 가지 같이 쓸수 있는 걸 우리 많이 쓰잖아요. 야, 핸들 이빠이 돌려. 핸들 영어 이빠이 일본말로 많이 돌려. 한국말. 야, 핸들 이빠이 돌려가 딱 고. 세 개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잘라고 누웠는데 라이브라니요. 얼른 주무세요. 만두 스프 위에 뭉친 거 풀고 싶다. 요거요? 이렇게 뒤집어 놓을게요. 에, 저 북경 가서 그 CGV에서 뭐 중국에 계신 팬분들도 잠깐 만나기로 했어요. 그게 충칭에 있는 CGV였나? 어떻게 연이 잘 닿아갖고 충칭 쪽에 CGV 가서 이렇게 팬분들도 만나기로 일단 일방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어요. 아, 북경에 왜 가냐면은 옥류관 가려고 가요. 아, 칭허구나. 칭허 CGV? 칭허. 꼬막은 언제 먹나요? 좀 이따가 끓이면 같이 먹을게요. 안에 뭐냐? 새우냐? 안에는 비비고 한 선만 줍니다.
아침 7시에 자면 언제 일어나나요? 저 9시 반? 그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운동하고 업무 잠깐 보고 그리고 서울에 가서 강연하고 그리고 다시 CJ 건물 삼성역 가서 미팅하고 그러고 뭐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시간이 금방 가요. 자, 그 라면은 5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류관 가서 평양냉면 먹으려고요. 안녕하세요.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왔는데 아점 먹으면서 벤츠니 라이브 봐용. 우리 같이 먹어요. 벤츠니 마이크 바꿀 생각 없나요? 이번에 2018 코바 가서 마이크 봤는데 딱히 땡기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제가 사고 싶은 거 고르려고요. 어떤 마이크 보니까 마이크계 람보르기니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걸로 하면은 제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소리로 제 영상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걸로 한번 찾아보려고요. 한 몇백만 원이라고 하는데 뭐 몇백만 원이 뭐예요? 몇천만 원을 투자해서라도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더 편하게 보시면은 제가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토크 방송 맞나요? 아니요, 오늘 먹방이에요. 이거 이따 끓으면은 저말 많이 안할 거예요. 사골곰탕면에 라면이라니, 만두라니, 역시 배웠네요. 대졸. 님들 저 대졸이에요. 이렇게 보여도 대졸입니다. 일단 요거 한입떡갈비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한입이네요. 아, 요거, 잠시만요. 제가 오늘 사온 것들 가격이. 아무튼 뭐 요렇게 돼요. 아무튼 다 해서 할인 받고 해서 37,000원이 나왔어요. 라면값 빼고. 라면은 원래 집에 있었으니까 대충 해서 4만원 돈이 나오긴 했는데 10% 통신사 할인 받아갖고 37,620원. 라면 5개 넣었어요. 떡갈비 데웠나요? 네. 이거 그냥 안 자르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넣으면 되더라고요. 벤치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너무 지금 참고 있는데 치킨을 시킬까요? 왜요? 갑자기 치킨이 튀어나오죠? 저는 오늘 라면을 먹고 있는데 인도 음식을 그냥 인도 식당 가서 먹어본 적은 있어요. 난 같은 거. 일단 요거 한입떡갈비 크기는 제 코만 해요. 큰 건가 작은 건가 모르겠네요. 맛있다. 요즘은 이런 레트로 음식들이 그냥 맛있으니까 맛은 일단 보장되고, 아, 단점 찾았다. 단점이 당근이 들어있어요. 젠장. 근데 진짜 맛있다. 볶음김치랑. 볶음김치 맛있어. 저는 다 GLT 편의점에 산 거예요. 레트로 아니에요. 레토르트예요. 아, 그래요? 레트로가 뭐였죠? 김치 전인 줄 알았는데, 김치 전이 아니라, 그 볶음김치예요. 죄송해요. 비비고 사골곰탕 3개랑 물 2컵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선만두 넣고, 그리고, 라면 5개 넣었습니다. 스프는 2개만 넣었어요. 복고풍이 레트로요. 제가 조금 앤틱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오, 꼬막 커요. 큰 꼬막이 진짜 커요. 왜안 짜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큰 꼬막이 가격이 큰 꼬막 엄마야 5,500원인데요? 5,500원으로 가격이 조금 많이 비싸네요. 비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달달해요. 그래 알았어 연기 그만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기예요. 고작 시리즈 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흔히 제가 맛있다고 하면은 뭐요 저 새끼 구라준치지만 그러시는데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뭐안 믿어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제가 연기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 배우죠. 시현이 형 같은 배우. 자 보시면은 진짜 사골곰탕 라면. 사골곰탕 우리 마트에서 사 먹는 거는 라면 뭔가 그 가공의 맛이 나는데 이거는 진짜 엄마가 끓여주신 그 사골곰탕에다가 라면 수프 좀 넣어서 먹는 것 같아요. 떡갈비가 순대 같아요. 가까이 보시면 안 그렇죠? 김치볶음 옆에 있는 건, 아, 이거는 그냥 뭐 디저트류들 뿌띠첼 사왔는데 굳이 메뉴에 적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뭐 뿌띠첼 종류별로 사왔고요. 먹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라면은 안 커지나, 어우, 라면은 못 커지죠. 사골곰탕면에 라면 넣어 먹으면 맛있는데, 네. 근데 혹시 라면 스프 넣으실 거면은 다 넣으시지 말고, 조금 라면 스프를 좀 흘렸다 정도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물도 좀 넣고 라면 스프도 두 개밖에 넣지 않아서 괜찮은데 만약에 님들 드실 거면은 김치볶음 예쁘게 싸서 먹어줘요. 힘들 것 같아요. 예쁘게 못 먹어요. 저 그리고 님들 6월달에 플리마켓에 저뭐 5주년 기념 그리고 제가 쓰던 그릇들 같은 거다 이렇게 다시 팔고 그걸로 기부하려고 하거든요. 음식 같은 거 사서 기부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뒤에 제가 팔지 않으려는 이거를 많이 탐내시더라고요. 요거 파워레인저 마이티 몰핀 피규어 장난감 조그만한 거. 그래서 이거 지금 세트에서 지금 한 얼마에 내놓을까 고민 중이에요. 맛있다. 아, 시계는 원래 제가 정모할 때좀 싸게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냥 좋은 치질 하는 거 어차피 다 저도 기부할 거고 하니까 저거는 시계는 개당 뭐 저렴하게 내놔도 이거는 제가 진짜 내놓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 바트심스는 이거 선물 받은 거라 내놓진 못해요. 그래서 저거를 한 진짜 2천만 원에 내놓을까 생각. 와, 이거 비비고 한 선만두인데 크기가 되게 커요. 일단 만두 안쪽도 궁금하시겠죠? 만두 안에는 이렇게 고기랑 부추랑 꽉차 있네요. 아삭아삭 씹힌다. 진짜 2천만 원에 내놓을 건가요? 안 팔겠다는 의지예요, 그거는. 진짜 팔기 싫어서 근데 내놓으라고 막 하시길래 알겠어요. 근데 저거는 진짜 2천만 원에 내놓을 정도로 저한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김치랑도 같이 먹고 아까 떡갈비랑 같이 먹어달라고 말씀하신 분 계셔서 떡갈비랑 같이 먹을게요. 떡갈비가 가격이 떡갈비. 잠시만요. 이게 떡갈비 계산이. 와, 왜 없지? 아, 비비고 한입 떡갈비. 3개에 1,500원이니까 개당 3,500원이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왠지 꼬막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떡갈비랑
플리마켓 서울에서 계획 중이에요. 같이 어울리잖아요. 따로는 맛있는데 같이 먹으니까 어울리진 않네요. 6월 몇째 주인가요? 제발요, 저 여행 가요. 한 첫째 주, 둘째 주 모르겠어요. 혹시 날 잡히면은 포스팅 할게요, 인스타그램에다가. 파워레인저 그냥 둬요. 오랫동안 봐서 벤츠님 시그니처 느낌이에요. 근데 혹시나 진짜로 내놓으시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근데 2천만 원에 내놓는 건좀 장난이죠. 진짜 내놓을 생각은 없고, 만약에 제가 가져가면 그냥 장식용 2천만 원에 써놓고. 일단 요거 숯불갈비 맛 핫바 먼저 먹을게요. 왜냐면은 제일 눈에 띄어서요. 이렇게 그냥 뭐. 아, 근데 진짜 만약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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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스갯소리로 2천만 원에 사시면은 기부를 2천만 원더 넘게 할수 있는 거죠, 제가. 근데 전할때제 이름으로 안 하고 벤츠 팬 일동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머스타드 찍어 먹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머스타드 한줄쫙 해서 어디에 기부할 거냐면은 뭐 요양원이 됐든 뭐 노인회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음식 먹을 걸로 할 거예요. 뭐 유기견 센터에다가 하면은 사료로 할 거고요. 아직 그곳을 정하진 못했지만 먹는 음식으로 다 사서 그걸로 해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심슨은 선물 받은 거랑 어떻게 선물 받은 거를 팔아요. 그거는 진짜 안될 행동이죠. 아, 숯불갈비맛 어떤가요? 막상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라고 채팅창 치셨는데 맛있어요. 그냥 숯불 갈비맛. 맛있다 진짜. 근데 여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후추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추를 좀더 탁탁탁 쳐서 먹으면은 더 개인적인 입맛이 될것 같아요. 기부를 한 군데다가 할 건가요? 여러 군데 할 건가요? 저는 몰빵 좋아해요. 아, 여러 군데에다가 해도 정말 의미 있겠지만 한 군데다가 해서 그곳에 계신 분들 풍성하게 드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기부할 땐 정말 많고 한데, 또그 중에 좀더 필요한 데를 제가 찾아보려고 해요. 후추 나니까 좀더 좋다. 이거 큰 꼬막 전혀 비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달달해요, 되게. 이거 만두 한 입에 커요. 벤츠님, 분홍 소세지도 좋아하나요? 제 최애인데 다들 늙은 입맛이라고 해요. 왜요? 어린이들도 분홍 소세지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건 소세지가 아니라 어묵류로 포함이 돼요. 후추나니까 좀더 곰탕 같아요. 네, 뭐 이거 캔꼬마 그냥 골뱅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달달하고. 지금 와서 그런데 곰탕 색깔 왜 저러나요? 라면이잖아요.
라면에 라면 스프를 안 넣으면 라면이 아니죠. 다음은 스파이시 맛 프랑크. 후원 감사합니다. 아, 저 눈썹 문신했어요. 그 저한테 피어싱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채팅창 써주신 분 계신데 무서워요, 너무. 피어싱 너무 무서워요. 아, 맵네요. 매워요. 따다닥 해서. 대전 시민입니다. 마주치고 싶어요. 뭐, 언젠간, 한 번쯤은. 저는 장난감 정리하는데 깨끗한 인형은 미혼모 센터에 기부하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정리하시는 입장에서 깨끗한 거랑 그런 거는 또 우리 아나바다 운동 아시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운동. 뭐 그런 게 되겠죠. 서울 시민입니다. 저도 마주치고 싶어요. 저 일주일에 서울 적게는 두세 번 많게는 네다섯 번 가요. 비비고 육개장에 칼국수면 넣으면은 되게 맛있. 육개장 칼국수 제가 아까 편의점에서 육개장도 있길래 그거 할까 하다가 칼국수 면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이번엔 케첩을 요구하시니까 케첩. 서울 갈때 기차 탈 때도 있고 차탈 때도 있고 뭐 그래요. 버스는 잘안 타요. 버스는 중간에 쉬메려 오면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잘안 타요. 이제 이 고메 스프 라인이 좀 짜긴 한데 글쎄요. 그것도 입맛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그냥 먹기 괜찮아요. 특히 이것도 한 군데로 모아야 되겠다. 뭐야, 버섯도 있네. 에이, 보시면 아까 당근뿐만 아니라 무슨 버섯도 있어요. 건강하네요. 우리 애기들에게 좋은 간식이 될것 같아요. 아, 저 개인적으로 버섯을 많이 안 좋아해서. 버섯 왜 싫어하나요? 그러게요. 왜라고 물어보시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우왕 고마워요. 근데 진짜 시중에 파는 사골 사리곰탕면 그거랑 확실히 달라요. 핫바 고추냉이 마요 찍어 먹어줘요. 아, 진짜 있는 거를 요구하시면은 제가 넘길 수가 없다니까요. 모자 쓴 이유가 머리 안 감아서 그런가요?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실 거예요. 머리를 잘랐는데, 제가 집에서 앞머리를 가위로 잘라갖고, 한 달이면 모자를 더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연할 때도 모자 쓰고 했어요. 이거는 고추냉이 마요네즈예요. 이거 고추냉이 맛이 강해요.
마요네즈라고 하는데 고추냉이 맛이 되게 강해서 제막 매니저님 콜프님 같이 고추냉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씻고 올게요. 끝내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셔도 돼요. 아셨죠? 어떻게 보고 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끝나고 씻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잠시만요. 쓰레기 좀 버리고. 곰탕에는 뭐니뭐니 해도 밥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짠. 오늘은 건강해지려고 잡곡밥. 후원 감사합니다. 수저가 초등학교 급식에서 제육볶음 푸게 생겼어요. 아우. 이거 수저가 아니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전 남잔데 벤트님 좋아지려고 해요. 저도 좋아하는 형들 많아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형으로서 되게 좋아하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뭐, 형들도 많고, 남자 동생들도 많고, 이건 목이버섯도 들어갔나? 안에 좀. 안에 보시면은, 재료가 다양해요. 뭔가 만두에 빈틈이 없어요. 저 CJ 푸드빌 임직원인데 CJ 상품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우,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보내주신다고 제가 다 무조건 맛있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맛없는 건 저도 맛없다고 솔직히 말씀은 드리거든요. 제 입맛에 안 맞다고. 이런 거막 당근 같은 거. 제 입맛은 아닙니다. 한물 가겠네요. 다른 컨텐츠 없나요? 먹방으로만 이제 내일 모레면 진짜 5주년이에요. 꽤 했죠? 앞으로 향후 한 45년 정도는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김치랑 핫바 사이 통조림은 뭔가요? 요게 그거예요. 남해안 큰꼬막이라는 그냥 통조림인데 짜지도 않고 비리지도 않고 달달해서 괜찮아요. 그냥 골뱅이 같은데 그냥 그래요. 벤츠님, 인생의 좌우명이 뭔가요? 좌우명이요? 음식 앞에 솔직해지자. 아, 너무 급하게 지은 게 티가 났나요? 꼬막 이야기만 세 번째네요.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는 게 처음 보는 메뉴가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얼굴 빨개졌네요. 천천히 먹어요. 더워서. 핫바는 마지막에 먹을 건가요? 지금 먹을까요? 어? 버섯 있네요. 벤지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저만 그렇게 보이나 봐요. 아니에요, 그게. 그냥 못생기면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래요. 인정해요, 저도. 여기에다가는 마지막이니까 케찹이랑 중간에 땜질하고 그리고 머스타드. 안 돼. 응응.
먹는 거 너무 행복해 보여요. 진짜 사람이 먹을 때만큼 행복할 때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밥을 하나는 그냥 냅둘게요. 왜냐면 꼬막이랑 그냥 볶음김치랑 떡갈비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두 개는 여기에다가 말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네. 그냥 진짜 옛날에 엄마가 해주신 사골곰탕에다가 곰탕 막 그런 데다가 라면 해 먹은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에 치즈 스테이크 먹으러 와요. 그거 그 한국까지 뭐안 되나요? 한국까지 요즘 외국 제품도 택배 배송되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비벼서 살짝 기다리는 동안, 왜냐면 비비면은 밥 아래 국물이 살짝 들어가거든요. 최고의 조합이네요. 깍두기도 생각이 나. 아, 곰탕이 제가 오늘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깍두기였어요. 곰탕에는 깍두기 이렇게 숟가락으로 막. 저는 중국인데 중국에 딤섬 먹으러 저 다음 주에 가요. 중국 가서, 북경 가서 뭐 팬분들도 만나고, 거기 평양냉면 옥류관도 가고, 그리고 뭐 북경 오리도 먹고, 그리고 연길로 넘어가서 백두산 그 고작, 네, 고작 그냥 백두산, 네. 잠시만요. 아, 숟가락 여기 있다. 근데 요즘에 북경에는 길거리 음식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꼬막만 살짝 올려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벤진이 코 이렇게 빨간가요? 비비가 그거 녹았나봐요. 이거는 밥보다는, 밥반찬보다는 맥주 안주? 그냥 맥주 안주가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고춧가루, 참기름, 식초, 좀 조물조물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되게 밥반찬이 될것 같아요. 만두라면 짱 좋네요. 그쵸, 라면에 만두만 넣어도 라면 퀄리티가 달라지는데. 아니, 여기에 라면 스프를 2개 넣었어요. 만두 먹고 나면은 입에서 나는 냄새가 싫어요. 양치 안 하세요? 그럴 때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도 만두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럴 때 나만 먹으면은 내 냄새만 나니까. 이번에 떡갈비 밥에다가 올려갖고 뜨끈한 잡곡밥에 떡갈비 안주가, 다들 아시죠? 그리고 라면에 마지막에 밥을 말았을 때 이렇게 살짝 있는 라면 줄거리들,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진짜 최고죠. 예, 면은 벌써 먹었어요. 면이랑 조금 그런 것들은 벌써 먹어버렸고요. 지금 여기 메뉴에 써 있는 것 중에 없으면은 제 뱃속에 있는 거예요. 벤치님, 데이트할 때뭐 먹으면 좋을지 추천 좀 해줘요. 음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뭘 먹든
그냥 그곳은 맛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막 음식이 들어오겠어요? 그냥 뭐 음식을 먹는 상대방의 아름다운, 이쁜, 멋있는 모습이 들어오겠지. 자, 그리고 만두를 섞어달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밥이랑 먹었으니까 만두를 섞으면은 또이 만두의 내용물들이랑 만두 안에 있던 그 맛들 때문에 요 국물 자체도 맛이 달라지고 전체적인 이 맛을 요 만두가 바꿔주거든요. 아이고,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하루 마무리가 벤츠예요라고 하셨는데, 그냥 벤츠가 아니라 울 벤츠, 우리 벤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님들.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못생겼다라고 채팅창 쳐주신 분이 계신데, 인정. 제가 얼굴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음식 너무 맛없게 보여 그러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좀 플레이팅이나 그런 걸 바꿔야 되니까. 뭐야? 어디갔지? 다 먹었네요. 아,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벤치님, 먹은 것 중에 가장 추천할 만한 것은 뭐가 있나요? 일단 하루만 굶으셔도 다 맛있어 보일 거예요. 진짜 뭘 먹어야 될지 모를 땐 드시지 말고 굶다가 아무거나 드셔봐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밥에다 볶은 김치 올릴게요. 와. 일단 이 김치 자체로도 맛있거든요. 스트레스 풀리는 음식 좀 추천해줘요. 엄청 매운 거 먹으면 저는 반대로 스트레스가 좀 쌓여요, 매워서. 지금까지 먹은 엽떡 중에 제일 좋았던 조합이 크림이요. 최근에 유튜브에 업로드했는데, 진짜. 혼자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다 너무 신이 나갖고만 너무 맛있어서. 저 25살인데 엄마한테 고민 상담하다가 혼났어요. 벤치님도 그런 적 있나요? 후회돼요. 글쎄, 어떤 고민 상담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혼난 적 없어요. 왜냐면 고민 상담을 안 했거든요. 벤치님, 안 먹어본 게 없을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건가요? 저는 면이랑 빵을 되게 좋아해요. 밥보다는 면이랑 빵. 제가 이제 허리 수술 받아서 없던 입맛이 살아나네요.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얼른 몸 기력 회복하시고, 허리 파이팅. 지금 요 밑에 후춧가루들이 밑에 좀 깔려 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저 반지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면 저 이거 대전에 어떤 금은방 거예요. 막 브랜드나 그런 데가 아니라
우리 길거리 걷다 보면 막 금은방이나 막 뭐뭐 당 그런 데 보이시잖아요. 그냥 그런 데 들어가서 여자친구랑 커플링 맞춘 거예요. 떡갈비 국물에 밥한 입만, 국물. 맛있어요. 근데 밥은 따로 없으니까 요거라도 먹을게요. 이게 왜 맛없겠어요? 그냥 갈비랑 김치인데, 쉽게 말해서.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냄비 큰 숟가락으로 먹어줘요. 제가 왜 나무 숟가락 쓰냐면 이걸로 하면은 이래서 조금 소리가 시끄럽거든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서 먹을게요. 최대한 긁을 때는 조심스럽게 먹고. 밥 먹고 소화는 제대로 시키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되니까 먹겠죠? 안 되면은 저도 속 얹혀서 다음날 방송을 죽으로 할, 모르겠, 소화는 잘 돼요. 제 건강에 이상 없습니다. 맛을 보는 것보다 더 신기하다. 그거는, 굴하지만 저는 굴안 칩니다. 그 마술이라는 게다 실제 뭐 정말 막뭐 사람을 관통하고 뚫고 막 자르고 그게 아닌 거는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시지만 그냥 그걸 어떻게 이렇게 트릭을 갖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많이 놀라시거든요. 그러니까 트릭이나 그런 게 마술사분들의 기술이시죠. 어부한테 감사합니다. 볶음김치 맛있어. 아, 이거요? 이거 큰 꼬막이라는 건데, 맛은 진짜 괜찮은데, 가격이 조금 비싸요. 5,500원? 근데, 포인트 할인 받고 하시면은, 5,000원 정도에는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950원 정도? 그리고 후식으로, 파인애플, 복숭아, 밀감 젤리. 복숭아를 제일 좋아하고, 코코넛도 좋아하니까, 이건 조금 뒤에 먹고, 밀감 먼저. 억지로 먹을 때 불어먹은 벤츠님 냉면 불어먹는 거 보고 완전 억지로 먹는 거 티났어요. 모든 먹방 BJ들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척 하지 마요. 그리고 안 잘생겼어요라고 치셨는데 이 중에 팩트는 하나예요. 안 잘생긴 건 팩트인데 제가 냉면이나 면을 불어먹는 거는 버릇이고요. 그리고 막 억지로 먹진 않아요. 이건 저처럼 먹지 마세요. 저처럼 먹으면 좀 어린 친구들은 기도가 막힐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숟가락으로 조금씩 퍼주세요. 마블 캐릭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는 그냥 마블 자체를 좋아해요. 요건 진짜 감이 들었고, 요건 파인애플이 들어있고, 요거는 백도. 백지님, 다 받아주지 마요. 뭐 저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솔직함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백지님, 타노스 닮았어요. 그건 또뭐 외국 축구선수인가요? 타노스 뭐 외국 운동선수? 혹은 외국인? 타노스 씨는 누구시죠? 어벤져스 3에 나온 괴물이야,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분이 괴물이면은 사람의 형태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괴물이라면은 그래도 적어도 사람의 형태는 갖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뭐 아메바나 뭐 그냥 그런 거안 닮았다고 해주신 게 어디예요? 잠시만요. 냄비 완전 깨끗하네요. 아직 안 먹어. 죄송합니다. 요새 제일 센 빌런이 오 제일 세요? 오 만족. 일단 그 분야에서 제일 힘으로는 짱이라는 거잖아요. 일단 만족하고 갈게요. 코코팜에 들어있는 그런 젤리 있잖아요. 코코넛 고개 들어있어요. 괴물이 아니라 행성의 우주인입니다. 우주인, 우주사람, 아무튼 사람. 오, 예.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타노스 씨. 헐크 싸대기 때렸어요? 타노스 씨가? 우와. 짱세다 그럼. 아, 네. 저 아직 어벤져스 3안 봤는데, 왜냐면 어벤져스 3를 먼저 본 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채팅창으로. 어벤져스 3에서 끝나지 않고, 그 후속작으로 또뭐 이어져서 나와야지 내용이 이어진대요.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벤져스 4 나오면은 텔레비전에서 3를 백방할 거예요. 그거 보고 4 보려고요. 베트남 여자친구분이랑 놀러 와요. 머리는 제가 베트남으로 가니까 그곳에서 공짜로 해줄게요. 라고 집에서 자르면 안 되는데, 앞으로도. 다음 돈 이렇게 GS25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로 사골곰탕, 진짜 사골곰탕 라면을 만들어 먹었고, 이것저것 옆에 사이드 메뉴 놓고 먹었는데, 너무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암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